우리 아빠는 담배 못 끊어. 우리 아빠도 못 끊는 거 같아. 아 근데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뭐 의사가 그만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 하면 다 끊더라고. 아니 우리 삼촌이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거든? 근데 그게 방광암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 방광암? 응. 그 담배랑 관련 있어? 방광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야 삼촌이 잘못하신 거겠지. 근데 착각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들어봐봐. 폐암의 주요한 원인은 담배잖아. 뭐 이거는 숱한 조사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거니까.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진흡연을 시작할수록, 혹은 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져. 근데 담배가 뭐 방광암에 해롭다는 말은 뭐 어떤 설득력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공기 중에서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담배가 몸속에 있는 방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어? 그건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 즉 가짜뉴스에 불과해. 아니 네가 더 가짜뉴스 같은데? 뭐? 내 의학 다큐에서 본 적 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발암물질은 폐를 거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걸러져갖고 우리 소변에까지 이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러네. 야 뭐가 그러네야. 이런 정보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너네 아무 생각 없는데 그게 정말 그런 애다. 아무 생각 없는데? 응 아무 생각 없는데. 방광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암 중의 하나입니다. 조기에 발견된다면 5년 생존율이 77% 정도로 낮지 않아 보이지만 암이 진행되어 발견되면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하더라도 생식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혈뇨입니다. 혈뇨가 나오는데 통증이 없는 무통성 혈뇨가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방광암 증상입니다. 물론 염증이 동반되거나 종양 자체의 자극으로 인한 빈뇨, 절박뇨, 방광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점막과 점막 하층 정도만 침범한 뿌리가 깊지 않은 그런 방광암의 경우 비근침염성 방광암으로 방광암 1기에 해당됩니다. 방광내시경으로 방광내 종류를 확인한 다음 경유도 방광종양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재발한 암의 20, 30%는 생존율을 위협할 수 있는 침유성 방광암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한편 암세포가 근육층까지 깊게 침범한 경우를 방광암 2기 그리고 그 방광을 넘어 지방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방광암 3기라고 하며 이를 통틀어서 근침유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치적 방광 절제술이라는 걸 시행하여 방광을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남성, 여성 모두 방광을 제거하고 또 골반 내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방광 밑에 전립선과 정낭,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 뒤에 있는 난소와 자궁, 질의 일부까지 절제하게 되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치적 방광 절제술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처와 합병증이 적고 회복기간이 빠른 로봇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장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립선 주변으로 지나가는 발기와 요실금에 관계되는 신경 혈관을 개복 수술보다 정밀하게 보존할 수 있어서 남성 성기능 및 요실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광암의 여러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입니다. 흡연자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최대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가공 육류나 숯불구이를 즐기는 경우에도 방광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염색약도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암 중 하나인 방광암. 조기에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약 77%에 달하지만 늦게 발견되면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하더라도 생식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혈뇨는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나타나면 악성 종양을 의심해야 합니다. 방광 적출술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상처와 합병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빠른 로봇 수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최대 10배. 그만큼 금연은 방광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